관세음 보살. 사람은 자기가 처한 상황을 몰라요. 문득 부처님 말씀이 떠오르는데 제가 선창할 테니까 자 합장하시고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자리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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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지금 네가 지금 가시 방석처럼 여기는 바로 그 자리니가. 가시 방석처럼 여기는 바로 그 자리가. 꽃자리이니라. 꽃자리이니라.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예. 자, 눈을 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법담 스님이 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있는 바로 그 자리가 꽃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가 풍요롭고 잘 살 때는 잘 사는 줄 몰랐어요. 그냥 당연시 여기다가 IMF가 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할 때 아 그때 참 경제가 안정됐구나. 이렇게 지금 건강할 때 건강의 소중함을 별로 모릅니다. 막상 병이 오고 병실에 눕게 되었을 때 아, 내가 그때 정말로 건강했구나. 가정이 화목하고 단란할 때 행복한 줄 별로 몰라요. 당연한 걸로 착각합니다. 그러다가 가족 간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불안해졌을 때 그때가 참 행복했구나 느끼는 겁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느끼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분위기를 전환하는 의미에서 제가 재미난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녀 평등 시대인데 요즘은 레이디 퍼스트라는 말이 있듯이 발음 좋죠? 예예. 예. 네. 행복하게 잘 살려면은 그냥 우스개 말로 남편이 아내분을 좀 이렇게 받들어주고 이래야 됩니다. 좀 예우해주고 그죠? 네. 요새 그러면 또 아내분은 더 잘합니다. 네. 예. 비상금도 안 찾아내려고 하고 예. 막 무시하고 하면 이놈의 인간 비상금 바람이. 예. 그래서 요즘 여성의 인권이 아주 강해졌는데. 한간에 들리는 소문이 아니면 이제 여자분한테 이제 맞고 사는 남편이 있답니다. 예.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남편이 아내한테 두들겨 맞아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예. 눈이 펄해가지고 옆에 무릎 갑니까? 아니 40대 되는 그 사람이 뭐 어쩌다가 병원에 왔습니까? 이러니까 아 예 40대 남편이 하는 말이 아 예 제가 새벽 1시에 술 먹고 들어왔는데 그 다음날 직장도 늦게 가고 이래가지고 늦게 일어나가지고 아내한테 해장국 끓여달라다가 손지급 당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자 50대 남편이 저는 아내가 계모임 갔는데 전화로 니 지금 어디고 언제 들어오고 이러다가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러자 60대 남편이 말 많이 써 저는 그런 말도 안 했고 단지 외출하는 아내한테 니 어디 가노? 묻다가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자 70대 남편이 말한 게 과간이에요. 정말 억울한 표정으로 저는요 아내에게 해장국도 끓여달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모임하는 아내에게 니 지금 어디 있니? 몇 시에 들어올 거니 그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외출하는 아내에게 당신 지금 어디 가니 그 이야기도 묻지 않았는데 이렇게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40대 50대 60대 남편이
궁금할 거 아닙니까? 네. 어쩌다 그럼 쫄고 맞았습니까? 그러니까. 예. 마누라 눈에 얼씬거린다고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80대 남편이 더 넘어간다. 80대 남편이 더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저는요 40대 남편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해장국 해달라 소리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50대 남편처럼 이 개모임인데 지금 어디 있니? 몇 시에 들어오니? 그 말도 안 했습니다. 60대 남편처럼 네 외출 가는데 어디 가니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70대 남편처럼 눈앞에 얼씬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40대, 50대, 60대, 70대 남편이 정말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내가 손찌검을 해요 하니까 80대 남편이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아침에 눈 떴다고 때렸습니다. 우리 무슨 말인지 들었습니까? 네. 내 말이 다 이해되죠? 우리 짧은 세상 웃으면서 합시다. 제가 부처님 말씀을 선창할 테니까 잘 따라하면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더 해드리겠습니다. 자, 합장하세요. 생이란 구름 한 점 일어나며, 생이란 구름 한 점 일어나며, 죽음이란 구름 한 점 흩어짐이니, 죽음이란 구름 한 점 흩어짐이니, 있거나 없거나 즐거이 사세, 있거나 없거나 즐거이 사세, 웃지 않고 사는 이는 바보이로세, 관세음보살. 예, 눈 떠주시 바랍니다.